엑스트라긴 했겠지. 주인공까진 아니어도. 근데 그래도 뭘까? 물리라고 지는 귀신이야. 미친 거 아니야? 처음 감사합니다, 오은혜님. 야, 아니 근데 대체 뭐 했을까? 막 추석 코미디겠지. 아니라니까? 근데 전에 작품이 공포였고 이번엔 아마 로맨스였을 것 같아요. 그냥 느낌. 그때 연락 준 사람이 술 먹고 보냈다는 게 학교의 정설. 아, 왜 술 먹고 그렇게 오타를 안 낼 수도 있군. 그렇군. 참고로 감사합니다. 아니야 아니야. 거신 일리 없어. 어떻게 거신 역할을 나한테 줄 생각을 해. 뭐 처녀 귀신 역이면 예뻐야 되니까 나쁘진 않네. 처녀 귀신 역이었다 치면 귀신 역할이었으면. 나같이 처녀 귀신 역 잘 어울리는 사람 없어. 이렇게 예쁘고. 그런데 솔직히 청순한 역이잖아. 그것도 꽤. 그 제법 처녀 귀신도 청순해야 돼. 어울리려면. 청년 귀신이 아니 아 청년 귀신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럴 리 없어. 아 근데 아쉬워. 막 그런 것도 막 많이 왔었고 음악 같은 것도 이것저것 왔는데 결국 이것 되고. 아 프로젝트 걸그룹은 그냥 역시 할걸 그랬나봐. 가끔 생각나. 프로젝트 걸그룹이었으면 나 뜨지 않았을까? 비록은 프로젝트였어도 그거 막 연락 왔었다고 했잖아. 아 비록 프로젝트 그거였어도 만약에 떴으면 아예 찐으로 갔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아 그게 너무 아쉬운데. 아니 근데 몸치 이런 거는 뭐 막말로 막 옆에서 붙어서 교육시키면 되지 않을까? 야 나라가 못할 것 같아? 나라가 춤 못 출 것 같아? 나라가 노래가 씨발 지금만큼만 될 것 같아? 아니요? 솔직히 돈을 부으면은 나 할 수 있어. 머리 음반 작업도 변당했으면서 독과세요. 아 조용히 하세요. 딸독한 노래 참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인류는 족 같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랬어. 암튼 난 인류야. 천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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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인류야 인류. 아니 그 사람 인자 말고 인류라고. 아 근데 나 정도면 댄스 기본으로 갈걸? 나 좀 작정하면 괜찮아. 나 솔직히 저번에 작업한 영상 그 김희짱 촬영한 거에서 살짝 춤을 췄는데 난 나쁘지 않았어. 그 손담비 미쳤어 춤 같은 거 췄었거든. 그런 것도 잘 추고. 역시 프로젝트 걸고 그냥 할 걸 그랬어. 아 꼴에 막 자존심 부린 것도 좀 웃겼고 그냥. 아 왜 그랬지. 일단 배달이 어느 정도 됐는지 봐야겠다. 배달 설마 벤 안 당했겠지? 배달 벤 당하는 항상 해봤거든. 좀 간간히 그래가지고. 노래 녹음하기 전에 발음 좀 교정해라.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으어어어어어 좀비야? 거다. 아니 미친 뭐 좀비야? 아니요 무슨 좀비도 아니고. 아니요 뭐야 배달기사가 파인애플 빼먹었으면 좋겠.. 아니요. 근데 나 솔직히 노래는 괜찮다니까? 뭐 있지? 아니면 그냥 노래가 영어밖에 없는 걸 수도 있지. 그러면은 영어라서 부드럽게 스윗하게 발음하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. 나 생각보다 노래할 때 이러진 않아요. 네. 뭐야? 아니 어떻게 잠시도 이렇게 목소리 없는 가수 마루의 몽이 신곡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단테의 신곡 좋다? 갑자기 생각했는데 근데 단테의 신곡이 책이라면 그 김희재한테도 물어봤는데 자기도 뭔지 모른대. 단테의 신곡 아무튼 그래요. 단테 신곡 그 아무튼 좋다고 하니까 언젠가 읽어보지 않을까? 김희짱도 단테 신곡 몰라. 지옥 구경하는 이야기라고? 인생 얘기 아니었어? 그냥 삶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? 아니 단테의 신곡 쩔더라. 쩔더라 진짜 쩔더라. 근데 오은혜 천원 감사합니다. 나도 알아 이거 짜는 거. 에몽이 형 금주 진행 중이야? 뭐 그렇지 어쩔 수 없지. 그래서 파인애플 피자를 시켰어 콜라랑 같이. 콜랑 크게. 근데 책을 진짜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 까멜레온 넬룸넬룸이랑 학교 괴담이었어. 지금 여기 있는 거. 요즘은 독서를 하고 싶은데 딱히 취미를 못 들겠어. 사실은 최근에는 아니어도 몇 달 전에 전 사무실 때 소설책을 하나 샀었거든. 인간 실격이라고 좀 이 시국이긴 한데 이토준지 만화 때문에 샀어. 그거를 재밌어가지고 했는데 이 페이지까지 처음 읽고 안 읽었어. 지금 그래서 존나 새 거야. 그거를 그러니까
뭐라 해야 되지? 우와, 읽어야 되긴 하는데, 아니, 분명 만화로 봤을 때 재밌었거든. 와, 존나 재밌다고. 그래서 소설을 샀는데, 와, 기똥차게 두 페이지밖에 안 읽었어. 그러고 더 안 읽었어. 어, 아, 이 페이지만 읽었는데 이 페이지도 재미있었어요. 네, 만화가 더 재밌던 것 같아요. 와, 존예자. 12월 석호 오시나요? 아니요, 석호는 안 가요. 네. 그치만, 여자친구들이랑 이번에 행사 하나 갔다 오기로 했어, 개인적으로. 근데 그거를, 이름을 까먹었어. 넬름.